작은 시집안가? 까불지 마. 아버지, 큰 누나가 시집가니까 좀 쓸쓸해. 자식아. 그래. 아버님도 필요하셨겠습니다. 괜찮다. 야, 이 뒤에 누가 있니? 저 2층에서 귀신이 나와요. 뭐, 귀신? 네. 광식아, 누가 그러든? 미영이 누나 그러던데, 그래서 이 집을 싸게 샀다고. 스키. 네. 퍽 필요했지? 괜찮아요. 참 꿈 같아. 뭐가요? 맨 처음 키스하던 때 당신 표정과 오늘 식장에서 본 당신의 얼굴. 아이. 들어가요. 바람이 찬데.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The best day of our life. 우리 생애 가장 행복한 날. 멋진데요? 그래? 스키. 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성내지 않지? 무슨 말인데요? 나 당신한테 용서를 빌어야겠는데. 뭔데요? 날 믿지? 응. 이건 당신한테 말 못할 비밀인데. 뭔데요? 숙희를 알기 전에 난 어떤 여자를 사랑했었어. 네? 다행히도 서로가 끝까지 사랑은 못했지만. 그래서요? 그리고 헤어진 것뿐이야. 후회하세요? 아니, 난 그것이 몹시 마음에 끌렸어. 아이, 당신은 정말 어린애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뭘 용서를 빌어요? 아니야, 나로서는 중대한 문제였어. 용서해 주겠지? 오늘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겨서는 안 돼. 네. 그런 얘긴 저도 있어요. 여학교 시절에 미애라는 동급생이 있었어요. 동성 연애를 했군. 그의 오빠였어요. 언젠데?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했었어? 그럼 왜 결혼 못했어? 그인
벌써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승일씨, 그건 지나간 얘기예요. 벌써 잊어버린 일인데, 제겐 당신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서박을 맞았구먼. 그래놓고 신랑이라는 자는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럼 스키는? 글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저 2층으로 올라가서는 꼼짝도 안 한다고 4년 동안이나. 그러니 내가 이 모양이 아니오. 아니, 그 애는 연애 결혼을 하지 않았어? 글쎄, 중매 결혼 나도 이만큼 사는데. 아이고, 또 그 자랑이군, 그래? 언니! 아이고, 이제 오니? 네. 안녕하세요. 몰라보겠구나. 어떻게 컸는지. 크면 뭐로 철이 있어야지. 아, 어머니. 얼마나 귀엽소. 잘 있거라. 네, 안녕히 가세요. 한번 놀러 오너라. 네. 얼마나 좋아요. 딸들이 많아서 정말 부럽소. 다 걱정거리라. 안녕. 누나 여담 맞았지? 꼬만 잠 자고 공부나 해. 그렇죠, 선생님? 암요. 암요? 누나, 우리 드럼바 할까? 그래. 응? 예, 공부해야지. 잇 is a book. That is a pencil. What is this? 누나, 우리 드럼파 할까? 예. 넌 공부나 해. 예, 넌 뭘 그렇게 보니? 난 큰 누나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져요. 왜? 귀신이 나오는 저 2층에서 4년 동안이나 들어박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 귀신은 누가 봤다든? 그게 말이에요. 먼저 본 이 집 주인에게 외아들하고 며느리가 살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를 학대했던지 그만 저 2층에서 약을 먹고 자살했대요. 하필 이런 집을 누가 샀어? 어머니가 샀죠. 아버진 곱전에 대해서 어림도 없어요. 피곤하실 텐데 사과나 좀 드세요. 네. 너도 들고 해라. 땡큐.
애도 버릇없이. 선생님도 이렇게 눕는걸. 누나, 키스가 뭐야? 넌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야? 사람을 막 무시하기야? 예, 넌 그게 무슨 옷이냐? 만부 스타일이래. 좋지? 좋잖아, 경쾌하고. 애도 껍질이나 벗겨 먹으렴. 그럴 시간이 어딨어? 바쁘신 것도 개성이니까. 암요? 골샘님 씨처럼 집안에서만 뱅뱅 도는 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럴 테죠. 두고 봐요.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국회의사단 단상에서 내 열변으로 남자 연대를 꼼짝도 못하게 할걸? 그럼 넌 결혼 안 하겠구나. 세상 남자들이 대대에서 어디 결혼이나 하겠어? 맞았어. 누나 말이 꼭 맞았어. 누나, 내 질문에 대답할 테야? 저겠던 누굴 콜리려고. 누나, 키스가 뭐야? 뭐? 키스? 아, 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럼. 야, 깍정아. 모르면 가르쳐줄까? 저 키스는 발 이런 거야. 아야야야야. 왜 이렇게들 북새냐? 광식이 나한테 덤벼들잖아요. 왜 누나한테 덤비니? 누나가 입을 물잖아. 왜 동생 입술을 무니? 아, 저 녀석이 키스가 뭐냐고 묻잖아요. 뭐? 키스? 녀석, 중학생이 그런 소리 못 써. 아버지께서 이때 가만할 줄 알고. 저것들이 언제나 철이 난다. 어머니, 응? 언니 조금 전에 밖에 나갔어요. 얘가 또 어딜 갔을까? 언니 가는 데야 뻔하죠. 형부와 거닐던 그 언덕이겠죠.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렇지만 언니의 심경을 너무 돋구지 마세요. 혹시 형부가 돌아올지 알아요? 첫날 밤부터 마당은 미국으로 가버린 사람이 잘도 돌아오겠다. 담배를 피워도 실례가 안 될까요? 뭐라는지. 담배를 피워도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언니, 이 귀 좀 봐. 아니옵시다. 제 목소리가 적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원진사도 박지. 이젠 습관이 됐어요. 아무렴. 외국에도 오래가 있다 오면 습관이다 뿐이겠나? 자네 어머니와 동경 유학 시절에 배운 네. 버릇이 아직도 남아선 가끔 외말이 튀어나온다니까. 그때 시절에도 퍽 재밌었던가 보죠. 어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만 해도 여자 전문에게 학생하면은 하늘의 비율처럼 보였다네. 그러셨을 거예요. 저 따님들도 담부가 아십니까? 저 우리 무늬가 안부를 전하던 걸. 바로? 둘째 따님이시던가요? 맞았네. 우리 집에 좀 놀러 오게. 예. 미안해요. 좀 들으. 응. 식모가 시골 갔다 온다고 가더니 며칠이 돼도 안 오는구려. 요새 식모가 상전이라고. 그러니 말이에요. 어저께는 제가 빨래를 다 했다오. 어머니?
온 애도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떠냐? 하긴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접시도 닦고 빨래도 한다던데. 이럴 테면 레디 퍼스트니까 얼마나 좋아. 선생님. 응? 저 5시 10분입니다. 그래? 송군. 네? 자네 오늘 약속 있나? 아니요. 나 라이터 좀 빌려주게. 네. 송군. 네? 자네 애인이 생겼나? 아닙니다. 오, 실망했는걸. 왜요? 나 같아질까봐 그러네. 선생님이 어째서요? 행복해 보이지? 전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오, 그래? 나도 자네처럼 우등생이었네. 청춘을 주고 박사학위는 샀지. 난 자네가 부러워이. 왜요? 아직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원 선생님도. 아버지. 응? 오, 왜? 누구예요? 응? 너 봤니? 그이가 봤어요. 어때? 아이, 싫어, 아버지. 우등생이야. 우등생은 아버지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머니가 그러든? 예. 꽃이 다시 들었군요. 어. 아버지? 응? 이쁘죠? 응. 또 돈이 필요하단 말이군. 빨리 주세요. 안녕? 어. 내 셋째 딸 명희라고 부르는데 어때? 좋은 이름이지? 네, 좀 흔한 이름이지만 좋습니다. 이름은 좀 흔한 듯 해야 친근감이 있지. 선생님이 지으셨군요. 내 한 사람의 주장이세. 걘 좀 덜렁대지만 명랑하고 퍽 순진한 편이야. 예, 어디 구경이나 갈까? 그래, 국제극장이 참 재밌대. 그래? 그럼 가. 그럼 우리 걸로 가자. 응? 얘들 아직 안 돌아왔소? 네. 광식이와 명희가 없으니까 마치 빈 집 같구려. 광식이는 뒷동산에 놀러 가고요. 명희는 영화 구경 갔어요. 요새 걔도 큰일 났어요. 밤에 혼자 써다녀서요. 요새 밤거리는 유혹이 많다는데. 걘 걱정 없어. 웬만한 사내들은 도리어 혼이 날걸. 문희와는 좀 달라. 참문이에 대해서 상의할 말씀이 있는데요. 요새 걔 눈치가 이상해요. 가정교사가 좋아지는 어머니이죠? 그래? 그럼 연애를 하나? 오늘 밤에도 둘이 다 없는 걸 보니까 어서 만나는지도 모르죠. 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다 보면 가로막힌 바다를 마주 건너서 님 계시는 마을이 내 눈앞으로 꿈하늘 하늘같이 떠오릅니다. 서울에시군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다리 앞만 밝어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다리 소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서울의 시는 언제 들어도 좋군요. 문희 씨? 네? 숙희 씨는 왜 첫날 밤에 헤어졌나요? 따분한 얘기죠. 언니와 형분 열렬한 연애 결혼이었어요. 아버진 이해하고 허락했지만 어머님 반대하고 중매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죠. 어머님은 왜 반대하셨나요? 그러나 언니는 반대를 물리치고 결국 형부와 결혼했죠. 그런데 첫날 밤 형부가 우리 부부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대요. 그래 언니는 용서했나요? 네. 그래 언니도 학생 시절에 철없이 어떤 남학생과 잠시 연애한 얘기를 고백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형부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며 왜 당신은 그런 고백을 이제야 하느냐고 흥분하며 그날 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둘 다 딱한 얘기군요. 남자들은 도대체가 모두 에고이스트예요. 남자는 여자의 순수성을 원하니까 아름다운 꿈을 이루겠죠. 준철 씨는 저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만일 제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요? 만일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겠죠. 만일에 있었다면? 용서하죠. 울며 겨자 먹기군요. 그럼 있었나요? 만일 있었다 해도 언니처럼 일부러 고백해서 웃는 부스름 만들진 않을 테예요. 정말 없었겠죠. 염려 말아요. 그리고 오늘 밤 아버지께 결혼 신청을 해야겠어요. 어머니는 벌써 우리가 좋아하는 눈치를 채고 벌써 정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아버진 들어주실 거예요. 좋은 분이시니까. 문희 씨, 언니 일도 있었으니까 연애 결혼 마땅찮게 여기실 텐데 게다가 나는 일 같은 적도 없는 고독한 몸이고 보니 용기가 나는군요. 용기를 내세요. 네, 준철 씨. 네, 용기를 내겠어요. 나는 문희 씨를 사랑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전 행복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준철 군도 마음은 나쁘지 않지만 사람이 좀 약해. 콜센님이죠. 게다가 꽁생원이고요. 그건 좀 지나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아직 그리 깊이 들어간 거지 않으니 빨리 가정교사부터 내보냅시다. 그건 너무 딱하지 않소. 그리고 광식이의 공부에도 지장이 있을 테고. 사정을 볼 때가 아니에요. 광식이의 공부를 위해서라도 빨리 내보내야 돼요. 주인이 응부라는 맘이 없고 제바바만 정신이 쏠리면 일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만 문제야. 뭐가 또 문제요? 이건 확실히 휴메니티의 문제야. 휴메니티요? 그래 문희도 그네처럼 만들고 싶어 그러세요? 숙희 때만 해도 그러지. 현대 젊은이는 자유결혼을 시켜야 하느니 연애결혼을 해야 하느니 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런 지난 얘기는 관둡시다. 당신은 그래 말이 막히면 지난 얘기는 관둡시다거든요. 그럼 준철군을 내보내면 다음은 어떡하겠소? 제가 요즘에 말씀을 한다면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그 미국 갔다 온 당신 동창생 아들 말이요? 네, 그 완섭이 말이에요. 인물 잘났겠다, 돈 있겠다, 미국 유학까지 했겠다. 그런 슬랑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거요. 그렇지만 그 꽁생원보다야 낫겠죠. 어머니?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누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야? 글쎄 우리 집에서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죠. 내 누군지 가르쳐줄게. 청하나 들어줄 테요? 이 녀석은 컬피터 엄청이야. 관둬. 이거는 어머니가 꼭 알아야 할걸? 광식아, 내 맞춰볼까? 네. 내 선생과 둘째 누나지?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박사지. 박사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는데 뭐. 누가 그러지? 명희 누나가. 명희 누나가? 어머니? 두
둘이서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디? 내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야지 뭐. 그래 들어줄게. 무슨 얘기를 하디? 문희 누나가 아버지께 빨리 결혼 신청하래. 뭐? 아버지께? 내가 숨어서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다른 데 약혼시킬지 모른다 하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벌써 이렇게 된 줄은 몰랐구려. 이건 예상보다 빠른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그것도 몰라서? 넌 벌써부터 알았니? 그럼 여기서도 몇 번이나 봤는걸. 뭘 봐? 키스 하는 걸. 뭐? 키스? K-I-S-S 키스. 아니 이 녀석아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키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중학생 그런 소리 하면 못 쓰면 되잖아요. 이 녀석 심술 좀 봐. 그리고 내가 비밀을 지고 있으니까 둘 다 꼼짝 못하거든. 심심하면 슬슬 놀려 먹을 수도 있고. 아휴 속상해. 왜 잠 자꾸만 계세요? 이래도 가정교사를 집에다 두겠어요? 가정교사 잘 두었어. 어머니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나 참이 하나 사줘. 아버지나 아들이나 꼭 갖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왜 공을 던지는 거야?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려? 자식이? 왜 조그만 애를 때리는 거야? 뭐야? 비키지 못해? 비키지 않으면 어쩔 테야? 이 자식이 까불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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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어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광식아, 광식아. 놔요, 놔요. 글쎄 그만둬. 저런 비급한 자식은 없애버려도 조그만 애를 때린 자식은. 뭔 애를? 이 자식아 덤벼. 광식아. 그래, 자네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나? 당선인장 훌륭한 가정교사를 집에 두셨군요. 미안합니다. 내 과문은 탓인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싸움을 붙여놓고 좋아서 보고 있었다는 그런 을빠진 가정교사 얘기는 처음 들었네. 여보, 당신도 말 좀 하세요. 이와 비슷한 얘기는 들었지만 이와 꼭 같은 얘기는. 아휴, 주인이나 가정교사는 꼭 같군요. 그래, 자네도 들었나? 이번 일은 사정이 좀 특수합니다. 그래, 준철군 말이 원래 사정이 퍽 특수한 편이야. 장단이 제대로 맞는군요. 그래, 자네는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 싸움 붙여도 좋단 말인가? 가정교사가 말했어. 네, 그렇습니다. 자네 누굴 놀리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모님은 절 꽁세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광식훈은 사모님이시라는 그런 꽁세훈은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광식훈은 오늘 제 결단대로 싸웠고 저는 그 결단을 방해하지 않았다 뿐입니다. 오늘 광식은 훌륭했습니다. 제 의지대로 싸웠으니까요. 그것도 약한 어린이 때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싸웠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을 당해서 광식훈이 도망을 쳤다면 광식훈은 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두게. 자네는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네. 우리 집에는 자네 같은 가정에서는 필요치 않네. 여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례합니다. 준철군, 여보게. 선생님. 공부 잘해라, 응? 선생님, 가시지 마세요. 광식아, 사내답지 않게
울긴?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 네? 또 엄마 울지 마. 사내들의 이별엔 눈물은 필요 없는 거야. 알았지? 응? 선생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준철군. 예, 너 뭐 좀 먹어라. 너마저 네 언니처럼 되련? 임, 애미 말 좀 들어라. 그래도 네가 완섭이를 한번 보면 마음에 꼭 들게다. 인물 잘났겠다, 가문 좋겠다. 미국 유학까지 한 사람이 아니냐? 예, 그 버릇없는 눈 좀 내리더라. 네 형도 그렇게 성화라더니 어떻게 됐니? 말끝마다 왜 언니예요? 내일인데. 알면 정신 좀 차리란 말이다. 그런 얼간이들 얘기는 그만두세요. 아이고, 넌 똑똑해서 그렇구나. 그 꽁생원 보다야. 그만둬요. 지금 그러면 내게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 좋을 대로 해라. 완섭이하고 맞선 볼 날짜는 돌아오는 일요일로 정했으니까. 이제는 어린애도 아닐 테고. 선생님, 한번 겨 넣어볼까요? 그래, 한번 더 볼까? 네. 오늘로서 선생님이 급수가 맺어집니다. 그럼세. 응가라면 없다고 해. 네. 네네. 네? 네. 계십니다. 선생님, 대개세입니다. 네, 나요. 응? 뭐? 누가? 문희가? 응. 내가 어떡하겠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나 먼저 들어가 보겠네. 여보. 저의 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분간 찾지 말아주세요. 부디 안녕히 계세요. 문희 올림. 여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숙희는 집에 있어? 불이 났던 들 꼼짝이나 하란가요?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버려 두세요. 넌 그게 말이라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명의 말대로 말이요. 뭐예요? 괜히 망신이나 사는 일이 될게요. 그렇다고 해서 집 나간 애를? 할 수 없지 않소. 그냥 두고 보면 돌아올 테지. 돌아오래라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야 찾아도 소용없지.
아버지, 선생님을 돌아 모셔오면 누나도 돌아올 게 아니야? 내 말도 옳다. 광식아, 넌 잠자고 있어. 셈입니까? 집을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싸웠나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준철 씨. 네. 제게 필요한 건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어떡하죠? 글쎄요. 아직은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데요. 문희 씨, 제 말 들어주시겠죠? 무슨 말인데요? 제가 더 실망을 느끼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나보다도 문희 씨 자신이 더 실망을 느끼게 될 겁니다. 듣기 싫어요. 준철 씨는 비겁해요. 난 그래도 집을 나올 땐 커다란 희망을 품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도 꿈이 있었죠. 비록 과학은 할망정 사랑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 깨졌습니다. 왜요? 나는 우리들의 출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봐주는 이 없는 외로운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난 이상 더 큰 고독이 무섭습니다. 문희 씨. 여보, 이러고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경찰서에 전화 좀 걸어보세요. 글쎄. 통행금지 시간이 됐어요. 여보세요? 시경 수사과죠? 밤늦게 미안합니다. 급히 사람을 좀 찾아야 할 일이 생겼기에. 네. 네, 여자입니다. 네, 네. 네. 문희야. 아, 여보십시오. 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참 미안합니다. 저 홀 좀 쓸어라. 다 쓸었는데요. 글쎄 여기만 섰지 말래도. 네. 명희야, 왜 아침부터 피아노 이렇게 치고 있니? 집안이 들썩하게. 아, 일요일인데 괜히 야단이셔. 아니, 언제부터 아침을 먹으라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옷 좀 바꿔 입고 그래. 아니, 누가 오나요? 귀한 손님이 오신단다. 문현이 신랑감? 그래, 오늘 맞선 보이는 날이야. 언니 결혼 안 한다는데 뭐. 아니, 그대로 늙겠다던? 아이, 괜히 그러지 말고 콜세님 씨와 결혼시켜요. 언니 고집이 누구라고?
그 사람에게는 줄 수 없어. 고생문이 후원한 걸. 본인이 좋다는데 뭘 그래요? 부모로서는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자식이 성인이 된 이상 연애와 결혼 같은 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식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그 자유의사 때문에 네 큰언니를 저 모양으로 맹길었어. 안 된다, 안 돼. 난 미리 어머니에게 경고해두지만 앞으로 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선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돼요. 전 제 의사대로 할 테니까요. 잘 짓거린다. 예, 어서 가서 아침이나 좀 먹어라.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내가 한 말을 잊었군요. 당신 말이라? 뭘까? 네, 오늘 문이 맞선 보인댔지 않아요? 아, 참 그랬었군. 내 깜빡 잊었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늙는 줄 아시오? 그야 나 때문이지. 에휴, 그 능청스러운 소리 그만하고 어서 아침이나 잡수세요. 난 문일 타일러였어요. 그렇고. 아 참, 여보. 네? 걘 잘 다뤄야 하오. 네. 아버지. 응? 언니의 소원을 들어줘요. 정말 딱해서 못 보겠어요. 나도 되도록이면 자유의사에 맡기고 싶지만 큰애의 실패 이론, 너희들 결혼 문제는 너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 그럼 아버지는 연애 결혼을 부인하시나요? 부인하는 건 아니야. 다만 위험성이 많다고 할 뿐이야. 위험성 많기는 중매 결혼이 더하죠. 성격도 취미도 이해할 수 없는 남남끼리 잠깐 동안 한자리에서 마주보고 그것도 진실한 태도를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 몇 마디 주고받곤 그 다음에는 예스냐 노냐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예요. 동감이야. 네? 동감이요? 동감이야. 연애 결혼은 위험하다. 중매 결혼도 위험하다. 이게 어떻게 된 논법이죠? 그럼 결혼은 다 위험하다 이런 결론인가요? 따라서 안전한 결혼은 결혼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것도 안전한 방법은 되지. 도대체 아버지는 뭘 주장하시는 거예요? 연애 결혼도 중매 결혼도 아닌 것. 새로운 형식의 결혼이군요. 그렇지. 새로운 형식이지. 말하자면 중매 연애 결혼이라고나 할까? 중매 결혼, 연애 결혼을 절충한 거야. 절충이란 언제나 결과가 좋은 거거든. 구체적인 방법을 들려주세요. 즉, 결혼 정년기가 된 자녀를 가진 부모는 먼저 적당한 후보자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연애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택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덜하거든. 왜냐하면 부모는 결혼에 대해서 경험자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매의 과정이란 말이야. 그리고는 그들을 교제시킨단 말이죠? 그렇지. 그들이 교제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동안이 말하자면 연애의 과정이지. 그럼 결국은 연애를 중매하는 셈이군요. 결혼을 중매하는 게 아니라. 오, 참 그렇구나. 연애를 중매한 셈이야. 어때, 내 이론이 진보적이지? 초진보적이죠. 그런데 언니의 결혼을 왜 허락지 않으세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 부부 생활의 비극은 이런 데서 오는 거야. 그건 공연히 사물을 과장하고 분석하려고만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생각이에요. 공연한 망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부모의 의구심이에요. 그런 것으로서 생명과 생명이 맞부딪히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란 확실히 무서운 거야. 꼭 열병 같거든. 의학 박사다운 견해시군요. 그럴런지도 모르지.
뭐냐? 이제 그만 울어. 응? 언니. 뭐냐? 네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행복하다는 증거야. 난 불행해요. 언니, 난 어떡하면 좋아요? 욕심을 버리고 운명을 따르면 돼. 자기 부정에서 새로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나도 4년 전에 너처럼 울었지만 이제는 울 필요도 없어졌어. 난 그런 밥은 될 수 없어요. 언니 같은 밥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난 바보였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언니가 그런 바보기 때문이에요. 그래, 넌 나 같은 바보가 돼서는 안 돼. 나 같은 바보가. 다음으로 미루지. 지금 와서 어떻게 밀어요? 그럼 아주 거절하든지. 네, 거절을 해요? 아휴, 내가 무슨 망신살이 뻗쳐 이렇다. 여보, 오늘이 틀림없는 일요일이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머니꺼라, 영수분이 바둑을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겨우 한다는 것이 바둑 생각뿐이군요. 옳지. 여보, 이런 수가 있어. 무슨 수요? 명의를 대신 선뱁시다. 명의를요? 걔도 학교만 졸업하면 어차피 결혼하게 될 테니까 예비연습 겸해서 말이오. 그래놓고 뒷일은 어떻게 해요? 그야 본인이 싫다고 하니 거절한다고 하면 될 게 아니오. 거절을 해요? 그야 맞선도 안 되고 거절하느니 보다면 낫지. 하긴 명의가 마음에 든다면 거절할 필요도 없지만. 그도 그렇군요. 당신은 확실히 조화를 잘 부리는군요. 항시 창조성이 있어야 하오. 그렇지만 명의가 말을 들을까 모르겠어요. 장난꾸레기니까 좋다고 할걸. 그럼 서두르 봐야겠군요. 명희야. 예, 명희야. 네. 준비 다 됐니? 네. 어디 한번 얌전히 걸어 나와 보렴. 아유, 맙소사. 얘가 미쳤어. 왜요? 아버지는 한복을 입어라, 어머니는 양장을 해라. 그래서 두 분의 의사를 공평히 절충했는거려? 아버지, 절충이란 언제나 결과가 좋다고 했죠? 어때요? 좋군. 최신 스타일이군 그래. 그야말로 동서양의 절충이야. 아버지나 응? 딸이나 꼭 같군. 언제나 철이 났는지. 제 일은 능히 처리하래요. 완섭이가 왔나 봐요. 아버지, 이제부터 연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 자, 인사해줄게. 오시느라고 수고했소. 박완섭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걔 앉으시오. 네. 그래, 근무처는 어딘가요? 나이롱 회사에 전무로 있습니다. 오. 그럼 미국에서는 상과 전공이었던가요? 아니죠, 사회학입니다. 오, 사회학. 네. 나 자네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실은 우리 모니가 그저께부터 병을 누웠어. 네? 대단하신가요? 퍽 오래전부터인데. 무슨 병인데요? 개병은 일종의 열병인데 실이 좀 걸리는 병이야. 예. 말하자면... 완섭이. 네? 저... 우리 허물이 없으니까 말인데. 예. 내 막내딸 명이 알지? 예, 말씀으론... 그래, 오늘은 부득이 둘째는 보려고 명의를 보이려고 하는데 이황호라고 했던 노릇이니. 예, 둘째 따님을 위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사정이 그러시다면... 그럼 좋단 말이지? 뭐 맞선이란 형식적인 건 떠나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교하는 셈 치고. 여보, 빨리 명희를 불러요. 예, 명희야. 네? 이리 좀 나온? 뭐 그렇게 수줍어할 것도 없다. 이분이 완섭시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박완섭이옵시다. 문희 씨의 성함은 일찍이... 문희는 언니예요. 아, 참. 명희 씨의 성함은 어머니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어, 영수 군인 여러분. 나 잠깐 실례하고. 예. 오, 아, 어서 오게. 네. 그렇지 않으면 자네를 기다리던 바일세. 선생님, 정각이 올십니다. 정심전에 세판에 두겠죠. 자네 바둑보다 먼저 보여줄 게 있네. 뭔데요? 어쨌든 알게 될 것세. 어서 들어오게. 네. 마침 좋은 손님도 오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오게. 참, 영숙은 서로 인사하지. 이 사람은 나이롱 회사 전무고, 이 사람은 내 대학 조수요. 송영섭이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명일세. 네. 우리는 아무들 할 테니까 편히들 해요. 예. 네. 참, 그리고 자네도 같이 앉아 얘기하지.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세요. 전 이걸 먹겠습니다. 명희 씨는 양다리 참 어울리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몸에 맞지 않는 유행만 따라오느라고 괴상한 양장들을 하고 돌아다니는군요. 미국 사람들은 체격과 자기 취미에 알맞도록 옷 디자인을 선택하지요. 박 선생님, 저 미국 얘기가 듣고 싶어요. 네, 그게 좋군요. 뭐든지 말씀드리죠. 한국 사과는 참 맛이 좋군요. 저 그쪽 사람들도 사과 같은 것을 그냥 먹나요? 천만에요. 제가 아는 한 인테리들은 다 깎아서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것은 대개 하루 중이지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런 논법으로 말하면 미국의 인테리는 전부 상류 측에 속합니까? 물론이죠. 인테리들은 한 사회의 지도자들이니까요. 난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상류고 하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슬픔을 뒤에서 슬퍼할 수 있고 그들의 기쁨을 뒤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지성인, 그게 인테리가 아닐까요? 어째 얘기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돌리실까요? 좋습니다. 담배 대신하요? 아, 전 못 피웁니다. 예. 송 선생은? 저 담배. 전 안 됩니다. 명희 씨의 결혼 플랜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결혼에 대해서 도대체 흥미가 없어요. 네? 결혼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아니, 저 지금까지는 별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결혼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앞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시다면 후회됐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좀 들려주세요. 네. 난 제일 먼저 부부는 절대로 권리가 동등해야 하다는 걸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남존여배약습에 의해서 남성이 폭군처럼 여성을 학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나는 그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서 주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보람도 한 걸음 나가서 주부의 의사에 절대로 복종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암 그래야죠. 말하자면 여전남비군요. 레디 포스트입니다. 요새 유행어군요. 폐단이 끼는 여전남비나 남전여비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결국 뒤집어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송 선생의 결혼 불행을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불행이라고는 별거 없습니다. 제 주인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충실하게 하자는 것이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일대 변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갈 따름이죠. 가장 평범한 플랜이시군요. 선생님은 현실주의자시군요. 명신 영문과 재학 중이시죠? 네, 졸업반이에요. 취미는 무엇이죠? 음악을 좀 좋아하죠. 참 좋은 취미십니다. 현대는 음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경음악을 좋아하죠. 경쾌하고 관능적이니까요. 만보 같은 걸 좋아하시겠군요. 네, 제일 좋아합니다. 만보요? 네. 아주 대단한 음악 취미시군요. 송 선생 취미는? 저요? 바둑이나 두죠.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취미시군요. 박사 선생님의 조수니까요. 이제 오니? 네. 왜 저럴까? 이상한데요? 넌 어딜 가니? 누나 어디가? 갑자기 퐁오리가 됐나? 치. 누나들 왜 다 저 모양이야? 차마는 너무 보이군. 넌 잠자고 공부나 해. 어머님 괜히 나한테 화풀이야? 이 녀석이 왜 또 말이 많아? 마곡 누룩이야? 잠자고 공부하지 못해? 난 공부 안 할 테야. 아니 녀석아, 너까지 배짱이냐? 문희는 어딜 가오? 나도 모르겠어. 광신이라도 공부를 안 하고 해서 큰일 났어요. 명인 들어왔소? 네,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시무룩한지 모르겠어요. 글쎄, 나도 웬 영무인지 모르겠소.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글쎄, 오늘 내 연구실에 놀러 왔었는데. 연구실에 아무도 없었나요? 조수 영수군이 있었지. 요즘 명이 태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 말이오, 내 연구실에 나오고. 그전처럼 떠버리지도 않고. 혼자서 뭘 골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녀 시절엔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 그렇지만 걘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 봐요. 당신은 잘 알겠군. 처녀 시절에 경험이 있으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철없는 것이 당신 조수에게 마음이 있나 보죠? 그럼 됐군. 안성맞춤이군 그래. 뭐가 안성맞춤이에요? 싸우기는 안성맞춤이죠. 아버지 오셨어요? 넌 웬일이냐? 갔다 온단 말도 없이. 너 연구실에 왜 갔었니? 어때요? 화가 나서도 있을 수가 있어야죠. 왜? 그 사람 대도 아버지도 보셨죠?
어디 폰채나 해요? 내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웬걸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터해요. 글쎄 들어봐요, 어머니. 무슨 용건으로 오셨죠? 놀러 왔어요. 여긴 노는 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담배 한 대 피우겠어요? 여자가 담배를 피면 못 씁니다. 미국에선 보통이라던데요. 명희 씨는 한국 여성입니다. 제발 한국 여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 넌 그 사람 말이 글렀단 말이야.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자존심을 그렇게 무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렴. 더욱이나 처녀의 자존심을. 어머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냐? 암요. 저 내일은 일요일인데 같이 뚝섬으로 놀러 가시지 않겠어요? 글쎄요, 놀러 가는 것도 좋겠지만 뚝섬은 사람이 많아서 번잡할걸요. 그럼 북악산으로 하이킹 갈까요? 더운데 올라가려면 애 먹을걸요. 일요일은 그저 집에서 뒹굴며 책이나 읽다가 낮잠 자는 것이 제일 휴양이 되겠죠. 그렇게 잠자는 게 좋으시면 수면제를 잔뜩 잡수까지 영원히 잠들어 버리시죠? 그런 잠은 명희 씨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나 택할 잠이지 나같이 분별 있는 사람은 대개 택하지 않습니다. 피장파장이군 그래. 하긴 영수분이 한술 더 뜨고 있어. 그래요. 그게 난 분하거든요. 혼 얘도 분할 것도 많다. 들어보세요, 분하지 않겠나? 그럼 또야? 암요. 소리가 어찌 큰지 내가 다 움츠렸을 정도였으니까. 잘했다, 잘했어. 이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마라. 그러나 그거만한 태도가 매력적이거든요.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자신만만한 웃음. 얘가 미쳤어. 난 그 거만한 입술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할거려? 오, 나는 당신의 노예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물론 내 앞에 깍듯이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좋아. 그러나 그 사람은 도리어 널 무릎 꿇게 할걸? 걱정 마세요. 나도 자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여기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찾아가진 않을 테예요. 그 문제야 내일 열심히 해결되지. 네? 내일 나와 바둑을 들어올 거야. 정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일요일이면 집에 붙어있는 적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온다더구나. 아, 글쎄 그런 식이라니까요. 두고 봐요. 반드시 내 앞에 두 무릎을 깍듯이 꿇게 할 테니까. 난 도리어 내가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지나 딸이나 또 갔어. 아버지 전 봤어요? 어. 여보, 시부 아버지한테 써왔구려. 네. 8일 정오 서울 도착. 마중 나와라. 그럼 내일이군요. 또 우라증인가 보지. 집안이 엉망인데 할아버지가 오시면 또 벼락에 떨어지시겠소.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명희 씨세요?
박완서 별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은 일요일인데 무슨 약속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뚝섬으로 놀러 가시지 않겠어요? 글쎄요,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뚝섬은 사람이 많아서 번잡할걸요. 그럼 북악산으로 하이킹 가실까요? 더운데 올라가려면 애 먹을걸요. 일요일은 그저 집에서 뒹굴며 책이나 읽다가 낮잠이나 자는 게 휴양이 될걸요? 네? 낮잠이요? 물론 휴양도 하셔야죠. 참, 명희 씨, 골프 좋아하세요? 네, 잘은 못해도 좋아하죠. 그럼 내일 골프하러 가실까요? 푸른 잔디와 맑은 공기는 명희 씨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제가 모시러 가죠. 네, 네. 자, 영숙은 골프를 못하던가? 골프는 흥미가 없어요. 명희는 제법 친하 보던데. 오늘도 완석군이 와서 같이 골프를 치러 나간 모양이야. 그래요? 명희도 알고 보면 사귈품도 있는 애인데. 가. 나이숏. 오, 나이숏. 그만할까라. 아버지, 할아버지 쉴 시간 다 됐다고 어머니가 마중 나갈 준비하시래요. 그리로 갔겠다. 그럼 일로 가지. 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오실 시간 됐다고 마중 나갈 준비하시래요. 할아버지가 어쨌다고? 이렇게 갈까? 그럼 이렇게 하죠. 아버지, 할아버지가요 오실 시간이 다 됐다고요. 마중 나갈 준비를 하시래요. 준비하라고. 준비라. 치, 하등만 두시. 오늘은 잠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버지, 아, 어쩌면 이런 좋은 날씨에 바둑만 두고 계세요. 아이, 따분해라. 자, 졌지. 이번에 한 점 더 붙이게. 원 천만에요. 선생님, 한 번 더 겨누어볼까요? 그래, 내 잠깐 다녀오지. 영수 씨는 지금쯤은 주무실 시간일 텐데요. 아, 참 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몹시 무더운 걸. 아, 어디 또 전투를 가셔볼까? 네, 무더운데요. 소낙비라도 쏟아지겠는데요. 여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어. 아버님이 오신다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저 그랬었지. 명인 안 나간대? 누나는 화가 났어요. 그래? 아버지하고 송선생은 바둑만 두고 계시다고. 여기 좀 앉아있게. 내가 곧 갔다 올 테니. 그럼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있으래도.
그리고 할아버지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어. 다녀오십시오. 어. 주무시려면 댁에 가서 주무시죠. 명희 씨 할아버지 오심 같이 식사하려고요. 식사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신다더니 웬 체조를 그렇게 하세요? 체조가 어째서요? 이렇게 무더운 때는 체조보다는 낮잠이 훨씬 나을 텐데요. 스트는 소프라노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체조가 낫군요. 그래요? 그럼 연습을 더 계속해야겠군요. 이러지 마십시오. 명희 씨는 천둥을 무서워할 분은 아닐 텐데요. 이거 연극이신가요? 이런 수법은 이미 낡았습니다. 명희 씨가 울 줄을 알다니 신기한 일이군요. 명희신 이런 센치멘탈한 여자는 아닐 텐데요. 사랑한다는 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걸 생각하셨군요. 영수 씨처럼 자신 있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은요. 여자의 눈물은 너무나 거짓이 많더군요. 옛날 일이 생각나는군요. 내가 군대 병원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의 간호원이었었죠. 난 그를 마치 천사와 같이 생각했었어. 내가 일선으로 떠나는 그 전날 밤 그는 나에게 몸을 내놓겼어. 그러나 난 일선에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의 순결을 지켜주었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었지. 어리석었어. 구사일생으로 일선에서 살아 돌아와 그 여자를 찾았을 때 그 여자는 딴 남자와 결혼했었어. 네? 그는 마치 지금의 명시처럼 흐느껴 울며 말하더군요. 그때 당신이 그냥 떠난 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얼마나 신성한 사랑을 모독한 말입니까? 난 그 후로 모든 여성을 저지하고 경멸해왔습니다. 영수 씨, 난 솔직히 고백하겠어요. 나도 오늘까지 남자를 경멸해왔어요. 하지만 영수 씨만은 경멸할 수 없었어요. 나는 내 자신을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약한 여자였어요. 영수 씨를 만난 후로 몇 번이나 남 몰래 울었어요. 소녀적인 센치멘탈이겠죠.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절박한 안타까움이었어요. 명희 씨에게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가요? 영수 씨 너무 잔인해요. 너무 비겁해요. 왜 날 사랑한다고 말 못하세요? 난 명희 씨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랑하지 않으라고. 이 거만한 입술, 내가 미워하는 입술. 명희야. 명희야, 문희가 약을 먹었어. 어떻게 됐어요? 안심하십시오. 생명만은 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준철 씨한테 알려야지. 그럼 제가 전화 걸고 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냐 오냐 오냐. 넌 참 재치있는 걸. 넌 애비보다 낫다. 난 할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그래, 틀림없어. 넌 내 잘 알다고 똑같다. 할아버지? 왜? 내 청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신청? 나 카메라 하나 사줘요. 그건 해서 뭐라니? 할아버지를 찍어드리죠. 늙은 할아버지 사진 찍으면 뭐래? 그러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두고두고 보잖아요. 그도 그래. 그럼 참 똑똑해. 닮았거든요, 할아버지를. 어이가, 내 사주마. 정말이야, 할아버지? 아우, 신난다. 할아버지가 제일이야. 아버지는 어림도 없어요. 자넨 왠신물 이렇게 오래 보지? 네. 얘들은 다 어딜 가서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글쎄요. 네네. 네. 너냐? 응? 뭐 병원에? 그러면 알았다. 이게 좀 드세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어딜 가세요? 큰일 났어. 문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문희가요? 아범, 어디가? 별들 논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체려. 준철 씨도 곧 오실 거야.
좀 더 안정하게 놔두십시오. 내일 아침은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명희 씨, 고맙습니다. 언니를 잘 부탁해요. 아버지. 어떻게 됐니? 수면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뭐? 그래. 가정교사하고 결혼 안 시켜주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야. 이런 고약한 것들 같으니 나 이런 꼴 안 보고 오늘 나차로 내려갈 테. 너 그런 줄 알아라. 집안 꼴 잘 된다. 딸년들은 모두 연애하고 박사집 자식들 교육 잘 죽겠다. 우리 양반집 가문은 이런 법이 없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넌들 커봐야 알지. 전 틀림없어요. 할아버지 닮았거든. 그래. 넌 틀림없을 거다. 너 똑똑해. 할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어쩌면 내 마음과 꼭 같으냐. 닮았거든요, 할아버지. 그렇지, 그래. 할아버지는 호랭이야. 그러니까 젊으셔서 팔도강산을 쥐고 흔드셨지. 사모님 또 왔습니다.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한번 겨눠볼까요? 잘 왔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던 참일세. 밖에 손님이 오셨어요. 어? 손님? 네. 들어오시라고 해라. 네. 또 웬 손님이야? 형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오게. 언제 귀국했나? 지금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어서 앉게. 앉으세요. 네. 이렇게 찾아올 면목은 없습니다만은 체면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숙희 씨가 결혼 않고 그냥 있다는 소리를 미국에서 듣고 전 제 잘못을 더욱 뉘우쳤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제 숙희 씨를 만나서 사과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네가 온 용건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돌아가 주게. 여보. 숙희도 이제 새삼스럽게 자네의 사과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을. 당신 왜 그러? 왜 그러겠나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험내하고 그 애를 만나면 그 애는 또 괴로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보게, 오해 말게.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 걸세. 오해라니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왔네. 숙희도 자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네. 여보, 울지만 말고 어서 숙희를 불러, 우리요. 네. 제가 갔다 오겠어요. 참내 소개하지. 내 대학 교수 송근일세. 안녕하세요. 송현수입니다. 바로 미국 가 있던 명희 형벌세. 네. 언니가 지금 내려와요.
숙희. 영사하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어. 내가 너무 경솔했어. 그런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다니 고맙소.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자신이 몹시 안타까웠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운명이 우리에게 내린 사랑의 시련이었어요. 감사하오. 이제부터는 또다시 그런 애달픈 기다림을 당신한테 시키지 않으리다. 젊은이의 내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그걸 느꼈군요. 여보, 이 기회에 문희도 제 손을 들어주면 어떻겠소? 준철군도 보기에는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을게요. 모든 것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리라 믿소. 그렇게 하세요. 그에겐 그것이 행복일는지도 모르지. 저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대학 연구실에 있는 제 조수입니다. 왜들 그러고 섰어? 아버님, 앉으시죠. 아버님, 미국가 있던 승일군이 돌아왔습니다. 뭐? 그 숙희 신랑 말입니다. 뭐? 그래, 그 녀석이 뭐라고? 제 한 일을 뉘우치고 숙희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 넌 그 집안 망신시키고 달아난 그 녀석을 집으로 맞아들이겠다는 거냐? 네, 그래야겠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나 원... 그리고 이 기회에 문희와 가정교사도 저희들 소원대로 짝져줄까 생각합니다. 어떠실까요? 아예미도 그렇게 생각하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병이야, 넌? 그게 마땅해요. 나, 광식아, 너도? 네,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모르겠다, 너희들 좋도록 해라. 할아버지, 내 청 하나만 들어줘요. 또 카메라냐? 아니요, 우리 문희 누나 있는 병원에 가요. 뭐 병원? 누나가 가엽지 않아요? 그래. 정말이 아니... 할아버지? 아우, 신난다. 내 모자 가지고 나올게요. 여보, 나도 모자 좀 내줘. 왜요? 글쎄, 내가 오래도. 할아버지, 빨리 가요. 가자. 넌 어디 가니? 저도 병원에 가겠습니다. 아버지도 가세요? 아우, 신난다. 광식아, 할아버지 잘 모셔라. 염려 마세요, 어머니.